네. 네. 자, 네? 이제 냄비가 달궈져서 이렇게 아주 따끈따끈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제대로 된 온도예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오일을 조금만 두르세요. 조금만. 기름지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많이 두르지 말고 조금만 두르세요. 네. 여기다가 아까 광희 씨가 예쁘게 깎아놓은 네? 이 우엉, 요거 우엉을 우엉? 먼저 좀 넣자고요. 네. 네. 여기다가 넣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엉 향이 돌냄비에 배겠죠. 네. 네, 그래서 향도 배고 우엉도 살짝 익으라고 이렇게 해서. 오, 향긋해요. 맞아, 그죠? 굉장히 좋죠. 이제 우엉이 냄새 맡으면 네. 아, 이제 봄이 올래나 이런 느낌이 들죠. 어,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맨날 아, 김밥으로만 먹다가. 그래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찌개, 김치찌개 같은 데 넣어도 네.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네. 여기 아까 맛간장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그거 좀 주세요. 맛간장이요? 네. 자, 여기다가 우엉에다 맛간장 미리 절이지 말고요. 네? 간장을 그때그때 뿌려가면서 양념을 하는 거예요. 부어가면서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이 되도록 둔 다음에 네. 여기다가 김치 좀 주세요. 김치요? 네. 김치를 조금 넣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이파리 쪽보다 줄기 쪽을 좀 하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김치를 좀 볶아요. 네? 이걸 아이들이 먹을 때는 조금 쫑쫑쫑 썰어도 좋고요. 어른들 드실 때는 조금 큼직큼직하게도 상관이 없어요. 스키야키에 김치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리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에요. 네네. 그럼요. 이게 꼭 뭐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뭐라도 넣어도 괜찮아요. 일본에 갔을 때 스키야키를 처음 먹어봤는데 네네네.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죠. 네. 스키야키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스키야키라는 게요. 사실은 네. 야끼라고 하는 건 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야끼니크 그러면 구운 고기, 불고기를 야끼니크라고 하죠. 네? 그런데 스키라는 거는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똑똑 잘랐다라는 건데 우리가 왜 샤브샤브라는 음식 있죠? 네. 그게 보글보글보글보글 한다라는 일본 의성어잖아요. 네? 스키야키는 사실은 사그랑사그랑이라는 우리말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푹 끓인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슬쩍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여기 사실 매실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여기다 좀 넣으면 좋아요. 김치 여기다 좀 이렇게 해서 좀 밀어 넣어놓으세요. 네? 살짝 익혔어요. 완전히 다 익히지 말고 살짝 익히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차돌백이에요. 재료들이 있는 네. 상태에서 같이 굽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차돌백이. 오케이? 어제 김치 양념하고 간장 양념도 고기에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념을 다 넣어서 오, 짬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네? 조리하는 과정에서 간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김치에다 이렇게 또 좀 넣으세요. 익은 거 올리고. 그렇죠. 차돌백이 또 금방 익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구우세요. 네? 이러는 동안에 살짝 구워놓은 우엉도 익어가고 김치도 익어가죠. 자, 이렇게. 우엉도 점점 좀 숨이 죽어가네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야키도 이렇게, 저 차돌백이도 네. 이렇게 두면서 여기다가 아까 파 썰어놓은 파 있죠? 네, 네. 파를 또 좀 같이 가져가자고요. 이제 막 파를. 네. 자, 여기다가 파를 네. 이렇게 좀 넣어요. 이 파도 그냥 물에다 탁 넣는 게 아니고 굽는 것처럼 넣는 거죠. 그러면 단맛이 훨씬 많아져서 별다른 양념 안 해도 훨씬 단맛을 줘요. 미리 재료들을 다 볶고 고기 볶고 나서 미국물 넣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육수를 넣으면 네?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구워놓죠. 네? 그러는 사이에 파도 숨이 살짝 죽어가요. 네. 이렇게 좀 이제 고기가 반 정도 빨갛고 반 정도 이제 색깔이 나면 맞아요. 50% 익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여기다 아까 우리 구워놓은 두부 있죠. 예. 네, 두부 좀 주세요. 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네. 세팅을 네. 하네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재료를 놓죠. 근데 신기하게 네. 조리 순서가 딱딱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하나씩 맛이 들어가면서 네? 간이 배어가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부부터 놔둬요. 너무 순서를 정렬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고기 좋아하면 저는 차돌백이 좋아하니까 네. 조금 넉넉히 넣을 거예요. 식구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 아까 우리 느타리 버섯 있죠. 네. 네. 느타리 버섯 뜯어놓은 거를 여기다 넣어요.
버섯도 맛있죠. 맛있죠. 고기와 다른 식감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표고버섯도 좋고요. 네. 팽이도 좋고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버섯을 좀 많이 넣으시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네? 지방의 흡수를 조금 막아주니까 또 조금 덜 억울해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아, 저 고기 먹으면서 자. 살찌 걱정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광희 씨처럼 네. 날씬한 몸매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육수가 필요해요. 아까 밑국물. 그렇죠. 간장을 한 큰술, 두 큰술 정도 넣나요? 네, 한 세 큰술? 그러니까 김치나 이런 거에 간을 봐서 네? 짜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다가 설탕 조금 넣으시는데, 네. 요 설탕 대신에 매실청을 넣어도 좋아요. 약간 달짝해야 되니까. 그렇지. 스키야키는. 맛술이에요. 네. 요거는 청주예요. 그래서 넣으셔서 여기다가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돌리시면서 바깥으로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끓이시는 거예요. 국물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네요. 그럼요. 이거는 국물 요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하게 그냥 자글자글 우리나라 찌개보다는 국물이 적게 이렇게 끓이는 거죠. 자작하게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덮어서 저 냄비 안에서 이제 자글자글자글 이렇게 끓을 동안 네. 맛있게 찍어 먹을 소스 하나 얼른 만들어 보죠. 또 맛있게 먹는 소스를요? 그럼요. 그럼요. 자, 여기다가 네. 이거 계란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계란이 다예요? 네. 그럼요. 계란에다 이제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맛간장만 있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계란을요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 계란을 노른자만. 노른자만 필요해요? 네, 노른자만 이렇게 해서 자 이 노른자만 네? 이렇게 놓고요. 아까 맛간장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예. 그거를 여기다가 한 숟갈만. 자 이렇게 놔서 이따 드실 땐. 계란 노른자 터뜨려서 네. 여기다 찍어 드시면 되죠. 끝이에요. 간단하죠. 와. 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오호. 네,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데 광희 씨 아시죠? 네? 계란 만지고 꼭 손 씻어야 되는 거. 예, 예. 그죠? 자, 소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점검해 보죠. 다 익었어요. 다글다글다글 끓어서 네? 이제 차돌베기도 다 익었고 우엉도 아주 맛있게 부들부들하게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됐어요. 한번 올려놔 볼까요? 네. 다 먹을 때까지 자글자글 끓어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 뭘 하나 깔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오호. 완성입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해 보이는데. 그죠? 이따가 얼른 소스로 찍어 먹고 그러니까 찍어 이렇게 싶어요. 뜨거울 때 다글다글 끓는 거를 네. 계란 노란자 터뜨려서 그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이런 거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같이 먹어요. 온 식구가 다 모였을 때. 네. 온 가족 다 모였을 때 드시면 추위도 있고. 너무 좋죠. 네. 개운한 맛이 일품인 김치 스키야키가 완성됐습니다.